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서 사람들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죠? 세례를 주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선교는 특별한 사업이 아닙니다. 제수 프란치스코는 왜 국한된 사업인가요? 천만의 말씀. 우리 세례받는 신자 모두의 자기의 그냥 그 세례받으면서 자기 실존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십자가로 해서 나는 세상에서 죽었고 세상은 나로부터 죽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사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렇게 실존적으로 완전히 바뀐 존재가 그 삶으로서 삶으로서 그냥 모든 삶으로서 하는 바가 선교이죠. 그렇죠? 이거부터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저 사부님 그 글 중에서 그 외교인들에게 사라세인들한테 선교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복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오늘 복음 분명히 이스라엘의 길 잃은 사람들, 하느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의 가난한 백성들이야. 아나빔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아닙니까? 하느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그 죄 중에 다 말명하실 때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누군지 다 알고 알아듣는 사람에게 가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알아요. 귀가 확 뚫릴 수가 있죠. 근데 외교인들에 가면 그게 귀가 뚫리는. 그러면 우리 선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외교인들에 가서 사라산인들에게 가서 선교하는 때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겁니다. 여하튼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선교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업이 아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교의 도구이다. 선교의 뭐라고 할까요? 살아있는 선교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마 가장 정확한 표현은 내가 살아있는 선교다라는. 우리 저 가톨릭교회 기본 교리가 뭡니까? 내가 교회입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신자 하나가. 그러면은 바로 그 신자인 선교는 내가 살아있는 선교입니다. 이죠? 이거부터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프란치스칸 무슨 얘기를 나눌 때 프란치스칸의 고유한 이 수도 영성을 얘기하면 아주 기쁘죠. 우리가 다른 데 오면 우리만이 갖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항상 교회로부터 출발하고 항상 기본 교리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그런 기본 성격이 확인된다면은 우리는 바로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신자들이 다 소명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선교를 사업을 하는 것일까? 이거부터 먼저 생각할 때 이단부터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원인을 생각하면 뭐 한두 곳도 없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상황,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가 사업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 되는 거라. 이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여기서 그 상세히 논의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주 그런 기본적인 것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내가 살아있는 선교인데 내가 그 살아있는 선교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은 등불을 등경에 놓지 않고 대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이 누구야? 이 말을, 이 성경 말씀을 딱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찔리죠. 나는 살아있는 선교인데 내 안에 선교의 등불이 분명히 밝혀져 있거늘. 왜 그래요? 세례 때부터 세례받은 신자만 모두 파견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파견받았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를 생각하면 다 어떻게 되죠? 우리 천주교 신자의 겸손, 좋게 얘기해서 그렇죠. 아, 실제 그건 좋게 말하죠. 개신교 진단을 바깥에 나와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얼마나 예수님 그 현몽을 줍니까? 솔직히 해서 저도 그것 때문에 그 내 선교회에서 말씀드렸나요? 저는 대학교 때 그렇게 선교하는 그 개신교 신자를 보고 그리스도교 신자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 실제. 그래서 내가 파울아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건강한 이성을 마비시키면서 그저 북치고 장구치면서 예수 아멘 다들 아멘이 무슨 뭐 그 주문이야 뭐야 그게. 예수님을 부를 때 주문으로 부르면 이게 얼마나 외람되고 미안한 겁니까? 성 프란치스코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저 영혼에서 단마식으로 나온 사람이야. 그런 분들은 그렇게 길바닥에서 외치겠어요? 그러면서 제 경우는 대학교 때 그 부흥성회를 한다고 하면서 천막 부흥성회를 하는데, 아니 그 공중도덕도 안 지킨다고 너무 그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러 집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못들 하는 거요.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항의하려고 그러니까 깡패들이 나와서 막네. 아니 그대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라면은 당신들이 하는 일은 도대체 뭐요? 그때 생각은 뭐지 뭐예요? 정상인들은 다 누구에게나 하느님 신성이 다 깃들어 있죠. 누구에게나 다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다 길을 주시죠. 이게 우리의 기초 교리 아닙니까? 하느님께서 다 당신을 찾게끔 만들어 주셨어. 우리 인간 존재는 모든 존재를,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우주를 다 집어넣어도 채워줄 수 없는 허전함이 있어요. 당신이 아니면 채워줄 수 있는 허전함이 바로 하느님을 찾게끔 만들어요. 그런 기초교리에 따라서 볼 것 같으면 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뭐죠? 하느님을 찾아가는 길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주문처럼 외치는 그게 찾아가는 길이에요? 천만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주 하느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말해 주셨으니 바로 이성입니다. 이게 그 서구의 사회, 유럽사회에서 소위 혁명이라는 이름을 나와가지고 이성이라는 걸 가지고 하느님을 죽였어. 그래서 이성이라는 것이 마치 신앙과 배치되는 것으로 얘기되지만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회칙에도 분명히 있어요. 신앙과 이성 보세요. 신앙과 이성 두 날개예요. 이성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지만 이성에 배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성에 어긋나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외인들이 신앙을 찾아올 때 뭐를 찾아가지고 오고 있어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하느님께서 주신 빛의 반영.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지만 하느님의 모상은 뭐예요? 바로 그거 모상의 반영이 바로 이성입니다. 그 이성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그러나 신앙은 이성만으로 안 되죠. 하느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도움이 비약이 있어야 되는데, 하늘나라로 날아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 바로 하느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참다운 성결은 뭡니까? 그들이 내재에 가져 있는 그 목마름을 일깨워주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 이성을 올바로 반영해서 오류를 퇴치하면서 바른 신앙을 찾아가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 아멘
주문처럼 그렇게 고함질러 봐야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혹세 무민이다. 인간에게 주어지고 있는 바로 가장 소중한 선물이 이성일지인데, 그렇게 이성을 혹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렇게 주문처럼 외워가지고 당신들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는 예수쟁이들은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내 마음속으로. 그래서 제가 다 늦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저는 정말 바울로 사도가 저를 불러주셨다고 확신을 했었고, 그래서 바울로 사도를 따라서 제 본명을 바울로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생각할 때,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것을 힘있게 선포하는데 우리는 비겁하지 않았는가, 대박으로 덮어두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돌이켜볼 필요성이 있죠. 너무 가슴을 쥐어뜯지 말고. 우리 천주교 신자의 최고 장점은 네타시로 소외다. 네타시로 소외되는데 항상 그게 좀 그거를 좀 뭐야 변명처럼 하기도 하고 좀은 지나쳐 가슴을 쥐어뜯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선교하는 길에서 내 안에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내는 데 있어서 너무 위축되어 있지는 않았는가, 뭐 이걸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뒤늦게 세례를 받았고, 바울로 사도가 한번 눈이 멀었다가 눈이 띄우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유대의 백성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야. 돌았죠? 그 즉시 그리스도를 설교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제 안에서도 그게 그 피가 끓어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의 그런 그 열정 같은 것이 좀 느껴져. 그래서 그렇게 식을 때마다 바울 사도에게 도움을 청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제가 하는 것이 평생 해온 것도 그렇고, 그러 보니까 지금 말씀하면서 제 금방 느끼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성적이지 않으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성적인 그런 불문관을 통해서. 그래서 상대방에게 얘기를 할 때라도 자꾸 그럴듯이라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멋진 말로 선포하지 말라고 당장 저의 주보성인 바울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는 멋진 말로 선포하려고 하는 이런 버릇이 있어. 그래서 저는 그걸 늘 반성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혐오했던 것이 바로 아멘 알렐루야 이거였기 때문에 자칫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거를 너무 조심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늘 제가 반성하고 각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각자마다, 이거는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가진 탤런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다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제게 주어진 소명은 이 시간에서 하는 것은 오늘 무엇을 나눌 것인가, 이게 말머리를 틔우는 거니까 뭐 그렇게 그 정도 우선 아주 일반론적인 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하더라도 지금 저만 해도 제가 생각해도 기적이네요. 여기까지 여기 기적인데. 그래서 처음 할 때 무슨 말일까 한 두 가지 정도인데, 이게 일반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석 프란치스칸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를 할 건가, 그 다음에 얘기 이제 생각이 나요. 그럼 지금 제가 어느 몇 분까지 해야 되는 거죠? 예? 3시까지 이러군요. 예, 3시까지.
딱 절반 전전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눔하는 게가 정말 드물거든요. 근데 몇 번이 있었고, 기도해도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해주시라는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나눈 것만 하더라도, 아, 이게 이렇게 만원을 튀어주시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제석 프란치스코 회 내의 얘기입니다. 우리 식구끼리 얘기니까 이제는 좀 자유로워요. 조금 아까까지 한 얘기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조금 아까까지 한 얘기에서 조금이라도 제가 오류의 말을 함부로 하면은 말이죠. 이거는 제가 분명히 가서 분별을 받고 오류가 있었으면은 시종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서도 있는 대로 긴장을 합니다. 정말 그래요, 실제. 그래서 우리 기초교리에 대한 얘기 정말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가장 확실할 때 가장 강한 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서 제 안에서 이게 힘이 솟구치는 게 느껴져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증거할 때는 바로 그런 근본에서 나온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그 바뀌어진 존재로서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할 때 자칫 우리 교리 내용 같은 것을 함부로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흥분돼서 괜히 열에 들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데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무리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조할 부분은 틀림없이 강조했고, 제가 다른 부분에서도 좀 강조한 부분이긴 하지만, 역시 그 말을 할 때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식구끼리 얘기할 때는 우리 삶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틀리면 그 다음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서 지적을 해주면, 아, 그랬나? 그런 것이에요. 우리 식구라는 것이 그렇게 편하죠. 그리고 우리 형제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 제석 프란치스코에 남아있게 하는 힘 아닙니까? 우리 언제 서로 만났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서 모이면은 주체할 수 없는 형제가 솟아나잖아요. 이게 빈말입니까? 아니, 실제 아닙니까? 우리가 제석 프란치스칸이라는 이것이. 그래서 제석 프란치스칸의 이 그 자체의 삶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국가 형제회를 맡으면서 이 봉사자 직책을 받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면서 첫 평회를 하고 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달을 지나는 가운데 우리 제석 프란치스코에, 제가 여기 제 소속이 경남지교라는 건 아시죠? 여기가 제 홈그라운드입니다. 홈그라운드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정말 제가 처음 여기 발을 들일 때부터 여기, 여기서 있을 때 말이에요. 여기서 있을 때는 제가 그렇게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만 오면 좋았어. 지구 평연도 했죠. 여기 이제 신광자 도로타 그때는 회장님 하시다가 중간에 서울로 도망가신 바람에 그때 그 뒷자를 이어서 제가 그 회장을 바로 이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회장 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외국을 나가게 돼가지고, 야, 이제 드디어 그 평에 벗어났다.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어딜 바로 이제 그때는 또 부봉사자로 들어가서 부봉사자 6년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힘든 적 한 번도 없어요. 평회를 해도 국가에 딱 가고 난 다음에 첫 평회부터 시작해도 힘든데,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국가 전체에서 내려지는
내리누르는 무게라고 할까요? 그거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의식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알기 이전에 벌써 이렇게 감으로 오죠. 이 감이 일반 사람들은 그냥 감에 그치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앞에 뭐를 붙여요? 영감이 오잖아. 영감이. 영감이 그게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 형제애들이 살면서 우리 형제애들끼리 형제애를 살지 못하는 그 폐단들이 몇 번 부딪혔는데 내 세상에 그 정말 그 너무 힘들었어요. 이러는 가운데 아 도대체 내가 국가봉사자를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러니까 기본 소임. 그때는 처음에 시작하면서는 실수하지 않는 것. 이것만이 내가 바라는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벗어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정신을 차리면서 보니까 계속 프란치스칸으로서 정말 영적인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 평연의 임무인데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서 도대체 주님 제가 우리 한국 제석 프란치스코 회에 무슨 활기를 불어넣어야 되죠? 아, 그때마다 제 부족함만 느껴지고 막막하게만 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뭐 이게 한 번은 그 한두 번에 그걸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차츰차츰 그냥 아 이게 뭐 뚜렷하게 인식되지 않는다면은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에서 배운 바는 자리를 굳세게 지켜라. 그러면은 언젠가는 뭔가가 그 보이리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자리를 굳세게 지키는 가운데 그냥 지켜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둘 이렇게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번째 시간 나눠야 될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도대체 뭐냐면 우리 자석 프란치스코 회가 13,000명이에요. 이게 신앙의 엘리트 아닙니까? 아, 이 말은 빼야겠어요. 이건 틀려요. 이 말은 쓰면 안 돼요. 이런 오류는 범하면 이게 뭐 우리 자석 프란치스코에는 뭐죠? 이게 성 프란치스코 제자는 성 프란치스코의 제자는 뭐예요? 가장 힘있게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힘있게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13,000명이 됐으면은 도대체 13,000명이 한번 힘을 모으면은 그 시체 말로 하면 세상을 한번 들었다 나갈 수도 있는 그 엄청난 그 인적 자원인데 도대체 그 활동이 도대체 뭔지 이게 국가의 그 눈으로 보면 보이지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그 솔직한 느낌은 아 우리는 지금 우리 성소가 무엇인지 우리 영성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 배운 바를 익히는데 정말 급급하구나. 정말 급급하구나. 그래서 배웠으면은 그 배운 내용이 얼마나 참 그 하늘을 나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세라핌적 사부, 세라핌. 우리 저 뭐 다른 그 몇 달 전에 여기 저 얘기했었지만 오늘 그 강의 주제에서 누구를 보낼 거야? 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앞에 뭡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뭘 해요? 바로 그 하느님 어전에 들어가서 하느님을 배운 거 아닙니까? 그때만은 천사가 뭐야? 세라핌 아닙니까? 세라핌적 사부. 바로 사부 성 프란치스코는 세라핌 천사의 사랑으로 불타올랐던 겁니다. 그 사랑이 주체할 수 없으니까 오상으로 박힌 거 아닙니까? 그 불타오르는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의 소명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소명이 그 뜨거운 사랑을 길다고 하는데 이 사랑의 소명이 얼마나 크고도 없습니까? 이게 지금 하느님 어전을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른 그 소명은 그렇게 거룩하시다. 그때 세라핌들이 외친 소리 아닙니까?
그런 거룩함 정말 생각할수록 고맙고 행복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정말 내적으로는 그걸 고마워해요. 고마워해야만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활 대부분을 솔직하게 제가 판단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가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당신이 잘못 봤어요. 당신 혼자 그렇게 그 생각하는 결과가 그럴 뿐입니다. 라면 제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근데 제 느낌엔 그래요. 뭐냐면 이게 소명이 그렇게 고맙고 고귀한데 행여 내가 이 소명에 어긋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까? 누가 되는 것은 아닐까? 여기에 너무 전전긍긍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 외부로 삶을 드러내지 못해요. 우선 이 얘기는 뭐 우리 1회, 2회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제가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한 존경을 정말 제 골수에서 그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분들은 정말 우리와 성프란치스코에 따라서 완전히 세상을 떠나신 분들 아니에요. 하느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속에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도 하느님의 사람이야. 자, 보세요. 세속에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느님의 사람이라면은,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이제 그 전제를 깔아놓은다면은, 우리가 일회원들, 이회원들을 만날 때도, 그저, 아이고, 제가 뭘요. 이렇게 만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쁘게 형제로서 만나는 거예요. 그분들은 만날 때 내가 혼자 생활을 하는데 사명원 생활로서 행여 무슨 잘못 사는 것이 있을까? 이 생각하면서 만나면 어떻게 돼요? 흔쾌한 만남이 됩니까? 제가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심의 마음에서 그분들에게 늘 존경의 마음을 바쳐야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느님의 사람이라면은 그러면은 내가 행여 사명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까? 그분들 앞에서 내 모습을 드러내는데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만나지는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되죠. 우선 우리 형제들 그렇게 만난다면 외부의 사람들을 만날 때도 당연히 그렇게 만나야 되겠죠. 그렇게 만나야 됩니다. 선교는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선교가 우리는 그렇게 되죠? 우리가 선교를 얼마나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이 이제 거기까지 말씀드려요. 우리 뭐 오늘 이렇게 봉사대 발대식을 하잖아요. 이것의 연장선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평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국가청에서 이제 얘기를 나눠서 이게 발의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하는데 봉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 회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가 행여 잘못 살지는 않을까? 이런 식으로 수세적으로 전전긍긍하고 살다 보니까 어디 가서 드러내놓고 활동하는데 너무 활동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회원들이 활동이 레지오에 들어가서 레지오 활동에 얹히거나 다른 활동에 얹혀가지고 우리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병원 봉사활동 우리가 주체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본당이나 다른 그 봉사단체에서 하는 데에 나가서 하는 그리고 어떤 사회 봉사단체 하는데 무슨 뭐 그 밥집 봉사라든지 뭐 이럴 때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일회원들이 하는 데 와서 도움을 주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보조적인 데에 그친다는 얘기예요. 보조적인 데. 그건 바로 그러니까 내적인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평상시 회원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쁘고 이 활기에 차면서 나를 이 말에서는 우리 바오로서의 말씀을 아주 힘있게 외칩니다. 제가 나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고 앞을 내다보고 내달립니다 라는 거예요. 아이 그 뒷모습 바라봐야 그게 그 모습 아닙니까? 그 추한 모습, 내 모습, 그리고 내 모습 보아봐야 부끄러운 것밖에 더 있어요? 그거 왜 자꾸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위축되고 자꾸 그런 모습을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딸리지. 바오로사도처럼 앞을 보고 내달린다면은 누가 힘을 주겠습니까? 주님께서 힘을 주죠. 내가 지금 시편 기도를 정확하게 옮길 수는 없는데 산봉우리를 달리는 사슴의 발걸음처럼이라는 그런 시편 기도가 있죠. 그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앞으로 내달릴 때. 정확한 기준은 제가 나중에 또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발걸음이 그래요. 우리 영의 발걸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의를 그렇게 날렵하게 날아다니는 그 사슴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영이 달려야죠,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한다면은 우리의 주도적인 일을 찾아가서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주도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데 마중물처럼 펌프에 물이 나오려면 물을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이렇게 물을 부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발대식을 하는 겁니다. 발대식을 만들면 당장 나가서 발대식을 했으니까 와서 뭐 어디 가서 봉사해야 된다 뭐 으쌰으쌰 뭐 이래라는 겁니까? 있으면 틀림없이 마음이 있는 곳에 틀림없이 길이 열릴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발대식 봉사 그때 할 때든지 뭐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말씀 속에 그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핵심은 영의 활기입니다. 영의 활기. 우리 제사 프란치스칸의 영의 활기. 그러니까 앞을 보고 내달리는 영의 활기를 이 기회에 우리가 한번 주님께 청해서 가득히 채우는 그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프란치스칸들이 13,000명이라고는 정말 세상을 들었던 아이죠. 그런데 내 지난주에 그 정평창보에서는 자꾸 이제 외부 활동하면서 주로 이제 요즘은 드러나는 활동이 뭐예요? 시위 같은 것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가운데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항상 우리에게 생각은 뭐예요? 그때 제가 이따 이제 8시에 이제 우리 서로 친교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날 이제 친교의 자리 하실 때 워낙 이렇게 주제가 무거워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주는 것 같아. 오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그런 거였는데 우리는 과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처럼 자유롭게가 우선입니다. 자유롭게. 우리의 영을 자유롭게 합시다. 오늘은 여기서 그 뒤에 우리 첫 번째 우리 저 성과 1번에 나오는 그 다음은 프란치스코처럼 자유롭게. 그리고 그 다음은 뭐죠? 프란치스코처럼 작은 자가 된다요. 작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들어두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시끄럽게 시끌벅적하게 들었다나?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누룩과 소금으로도 세상을 들었다 놓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자가 되어서 표시 안 나게 스며들어서 녹아들어서 누룩한을 집어넣더니 서말이 다 부풀어올라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소명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 제 나름은 그냥 그 성가 1번 그 가사로도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처럼 자유롭게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날랜 사슴과 같이 활기찬 영으로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처럼 작은 자가 됩시다. 네. 그래서 그 뭐 마침 성가 1번 하죠. 네. 나를 마치겠습니다.